3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사이에 진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치료 방법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가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과장해서 환자에게 복용했는데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약을 줘서 환자가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 약을 줘서. 근데 요즘을 아세요? 가짜 약, 사탕을 줬는데도 약을 먹은 것처럼 환자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의 어떤 의대 교수님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더 효능이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면서 한 팀에게 1,500불의 돈을 받고 그 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을 다른 팀에게 150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1,500불을 낸 사람들이 더 치료 효과를 많이 났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우리는요 진짜 바보들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는 참된 진리가 있고 거짓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짜 제자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가짜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또한 가짜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 참된 제자, 참된 자유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된 진리를 믿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진리를 믿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Believe in the truth and become a true disciple.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한테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고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녔는데 요한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을 치면요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등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참된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짜에 한 번씩은 속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짜 이메일, 스팸, 스캠 이메일, 가짜 메일, 가짜 사랑,
가짜 철학 이런 것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늘 가짜에 속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화면에 사도신경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가짜와 사도신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아세요?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준비됐는지? 왜 사도신경이 교회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은요, 한마디로 거짓 진리를 싸우는 거예요. 거짓 진리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거짓 진리와 투쟁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고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또한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이단이 오늘도 있어요. 그때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믿지 않거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요, 거짓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선포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거짓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외칠게요. 한번 준비되셨어요? 이러고 안 해도 되죠?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사도신경을 외치면서 여러분 거짓 진리 다 쫓아보내세요. 참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된 진리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모든 진리는 가짜 진리라는 겁니다. 요새 이 넷플릭스 하면 여러분 더 글로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드라마, 그거 말고 요새 넷플릭스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네, 저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 조금씩 보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요, 이단에 잘 빠져요. 이 다큐멘터리에는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 네 사 이단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제가 짧게도 봤지만 이 이단 속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지성과 사회성과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의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나는 신이다 하면 여러분 이 미친놈아 해야 돼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너 돌았구나. 완전히 돌았구나. 제가 설교하다가 마크체가 신입니다. I am God. 그럼 여러분 떠나야 돼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이건 완전히 JMS, 저도 MJC 할 수 있어요. Why not? I could do it. 이단에 빠지는 사람,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같이 똑같이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
근데 그들은 이 이단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이단을 한자로 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를 이, 끝, 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작이 똑같아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령님 얘기합니다. 근데 끝에 가서 이렇게 바꿔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믿고 제자가 되면 거짓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갖고 있는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온대요. 언제냐? 비 오는 날. 어? 들어봤더니 여러분의 가방이 진짜 명품이 아니고 가짜면 비 오는 날 가방이 머리 위로 올라간대. 근데 그 가방이 진짜 루이비통이면 구치면 비에 젖을까 봐 여러분 몸으로 이러고 간대. 제가 이따 비가 오는 날 여러분 아까 비 준비하심도 불렀는데 비가 오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방,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진리를 말한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제 입술로 선포합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믿고 있는 유일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다음 주도 누가 제 후임으로 담임 목사가 되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뉴저지 온누리교회의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 그 참된 진리를 믿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진리를 따라 살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진리를 따라 살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참된 진리를 따라 살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Live according to the truth and become a true disciple.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my really my disciples.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요, 참된 진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참된 제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참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눈으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코로 음식 냄새만 맡는다면 그 음식은요 내가 맛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이런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보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to you. 하용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제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둘째, 서로 사랑합니다. 셋째,
삶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특징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왜 저 안 쳐다보세요?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또한 이 두 번째 찔리는 거,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지진이 난 터키에 갔다 왔습니다. 집만 140kg, 음식 140kg, 이민가방 8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지진을 통하여 80초의 지진, 새벽 4시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집이 무너졌고 도시 전체가 무너졌어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이번에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안디옥 개신교회 장로님, 현지인 장로님, 조지 장로님을 뵀는데 어디서 뵀냐면 이번 지진으로 하나님 품에 간 성도의 장례식을 하는 묘지에서 뵀어요. 심지어는요 묘지의 한 벽이 지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이 지진을 통해 본인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Yani çok büyük bir felaket yaşadık. Biz de 우리 정말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Söylediğim gibi çok mutlu uyuduk. 네, 그래서 정말 기쁘게 그다음 잠들었는데. Her şeyimiz vardı. 모든 게 다 있었죠, 저는. 아마 maalesef hiçbir şeysiz uyandık. Hiçbir şeyimiz yoktu. 근데 잠에서 깼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En başta kilisemiz yok yıkıldı. 그리고 정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무너졌어요. 에블레리미즈, 이슈레리미즈. 그리고 집들하고 komşularımız öldü, akrabalarımız öldü, çocuklar öldü. 이웃들하고 자기 친구들, 아이들 다 죽었죠. 아주 ama gerçeği yaşadık. Hayatta kaldık biz. Rabbim bir planı var diye düşünüyorum. 네, 그 정말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Çünkü Antakya'da resmi olmayan 100.000 insan öldü. 네, 그래서 이 안타케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10만 명 이상 매몰되지 않았을까, 사망하지 않았을까. Biz yaşıyorsak Rabbim bir planı var. 그 와중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Ve her gün biz ve kardeşlerimiz Rabbim planını bize göstersin diye dua ediyoruz.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Ben iman ediyorum ki daha Antakya'da görevimiz bitmedi Rabbin işleri olarak.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için dua edin lütfen.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ruhsal olarak destek verin. 그 영적인 그 도움을 biz 도와주는. dahil tüm kardeşlerimiz her şeylerini kaybetti. Maddi olarak da yardımcı olabilirseniz yardımcı olur. 네,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 형제들이 모든 걸 다 잃은 상태라도 여력이 되시면 도와주겠습니다. Biz eskiden ellerini açanlara yardım eden bir kiliseydik. Şimdi biz elimizi açtık. 그래서 옛날에 시리아 사태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도움의 손길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택 다양한 Rabb'dir ve Rabb'e iman eden kardeşlerimiz.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댈 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
Rab sizleri ve hizmetlerinizi bereketlesin. Kızıyor. Haneke'se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실 바랍니다. 이시크.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도움의 손길이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 지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들 우리가 사랑해야겠다. 그냥 이번에 한번 제가 갔다 와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 4명 정도 모아서 사랑을 갖고 가야겠다. 먹을 게 없어요. 집이 없어요. 학교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새벽 4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진 80초. 그냥 도시 자체가 그냥 80초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사명이 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제자가 됨으로 참된 자유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제자가 됨으로 참된 자유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Receive the gift of true freedom and by becoming a true disciple.'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유대인 자신들은요, 현재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죄도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외적으로 죄를 짓지만 모를 때가 많고 들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죄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지금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삽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내면에 불안의 초조, 고독과 공포,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35절에요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은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자유라는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의 브레이브헐트이라는 영화입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영화. 아내랑 첫 데이트를
했을 때 봤던 영화가 아내일 거예요. 제 생각에 아내가 맞을 거예요. 아내였어요. 태국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리면서 아내를 꼬셔서 꼬셨다 그랬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내와 함께. 누가 그렇게 웃어? 지금 누구예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아내를 이렇게 인도해서 연대 앞에 있는 그 신촌에 있는 영화 극장에 갔는데 영화가 바로 브레이브하트였습니다. 그 브레이브하트 이 영화의 딱 한 장면, 멜 깁슨이 프리덤을 외칠 때, 프리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프리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엄마만 프리덤 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팀 모임에 모였는데 제 베스트 프렌드,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고 제 친구가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영어권 교포였어요. 저한테 Hey, let's go see Braveheart together. 저는 벌써 보고 왔어요. 보고 온 지 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땐 아내가 아니었죠. 아내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할 수 없이 또 따라간 거야. 저는 브레이브하트을 6시간 만에 두 번 본 거야. 똑같은 극장에서. 근데 여러분, 똑같은 극장에서 두 번 봤는데 그 멜 깁슨이 그 자유를 외쳤을 때요, 막 여기에 막 뭐가 펑 뚫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은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slaves to sin.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18절에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Slaves to righteousness.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제자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뭡니까? 참된 자유의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크 목사님 참 자유로운 영혼이래. 맞아, 되게 자유롭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결혼식 이제 끝나고 오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진짜 어제 결혼식 제가 줄에 많이 서거든요. 제가 봐도 어제 줄에서는 the best of best였어요. 완전히 그냥 코미디 플러스 눈물 완전히 다. 왜냐하면 신부의 이름이 성령이었어요.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아니 뭐 신랑한테 나 you may kiss the spirit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신랑한테 모든 결혼의 행복의 비결은 남편이 아내의 말만 잘 믿으면 돼, 유는 처음부터 있는 거 같아. 아내의 이름이 성령이야. 성령을 의지하면 당신은 행복할 거야.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명문대학에서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살한 자에게 오늘 주님은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됐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아내가 오는데 참 당신은 되게 자유롭대. 그냥 어떻게 무대에 올라가서 막 춤도 추고 막.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도 이제 슬슬 우리 딸내미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우리 고니가 결혼하면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막 뛰어다닐 거고 막 춤출 거고 해서 당연히 해야지. 누구 딸인데? 누구 결혼식인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물어봐요. 결혼식을 어디서 할 거냐고. 당연히 교회에서 할 거지. 그리고 누굴 초대할 거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서 하냐,
중요한 건 누구랑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참된 자유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Freedom! 그 믿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